이제 오전에는 아들하고 좀 놀아주고요.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찾았던 3년 전에 제가 찾았던 곳인데 오랜만에 왔더니 난초가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너무 늦게 봐가지고 낮에 좀 해가 좀 있을 때 좀 찾아보려고 한번 들렸습니다. 들린 중에 지금 난초가 이건 대주고요. 네, 이렇게 보면 애매합니다. 예, 감산반 같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막 밑 기부 쪽으로 좀 무늬가 좀 있어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모초기입니다. 모초. 모초도 이렇게 보면은 색감이 진청변도 아니고 좀 비취색입니다. 비취색. 색감이 감계열로 좀 있어 보이는 듯한. 그리고 변이 삼반성 잎이죠. 요 개체가 애매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비취색에서 이제 삼반중투를 조금 감계열로 예, 감으로 나와서 삼반중투로 나오는 그런 개체를 좀 차련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양을 차련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개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생각 좀 고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심 좀 해보고요. 우선 표시를 해놓고 어제 제가 3년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요 자리가 제가 3년 전에 좋은 입변을 했던 곳이에요. 입변 한 두 촉을 했었었는데 어제 늦게 요 곳을 찾다 보니까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.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쪽을 찾아왔습니다. 찾아왔는데요. 난초들이 좋은 개체가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제가 봤을 때 기대가 될 만한 난초들이 좀 많이 보여졌고요. 그 자리를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또 밤이라. 그 자리를 찾고 나서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. 근데 어제 본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. 요거는 제가 어제 모시진 않았는데 두화변으로 아주 좋았던 자리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녹뭉침이 있습니다. 녹뭉침이 완전 시꺼먼 난초고요. 이 일렵도 환엽변인데 한번 길러는 신화를 한번 받아볼 만한 난초는 맞아요. 여기도 보면은 어제 그 영상에 늦게라도 담았던 영상인데 입이 아주 좋습니다. 이 완전히 광엽이고 요거는 지금 어제도 영상에 담았지만 입 끝이 이렇게 찢어진 정도로 3반이에요. 3반 이렇게 연미 3반 연미끼인데 이 폭이 2cm가 넘습니다. 이게 제가 어제도 영상에 담았는데 3반 두화처럼 제가 3반 두화를 길리는 무명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 하나 모셔보고 요것도 변은 괜찮은데 우선 다는 많이 모셔보진 않고요. 이것도 환엽변입니다. 환엽변 무광질이고 난초들은 괜찮아요. 네, 몇 개는 모셔야 될 것 같네요. 요거랑 한번 신화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이게 잎들이 조금 이게 지금 두 촉짜리인데 베베 꼬여서 나왔고요. 이 모촉은 근데 이제 발전이 편 발전이 어마어마하겠어요. 찝혀 있고 이렇게. 좋은 두화변에 했던 자리라 아직 잎들은 다 찝혀 있습니다. 엄청 난초들이 좀 실해 보입니다. 이거는 완전히 시꺼멓죠? 완전 먹엽이죠? 진청변 잎도 좋고 여기서는 한 3개체 그리고 잎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요. 자리는 좋은데 이건 어제 담았던 제가 연미끼가 많은 3반 이 끝으로 이것도 다 몰려있죠. 딱 변해
완전 짝디죠. 이거는 모셔야 돼요. 아 근데 이제 단엽도 나올 만한 자리인데 단엽이 안 나오네. 무늬가 확실한 무늬나 단엽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 난초들은 시커시커합니다. 난초들이 잎들도 좋고. 여름굽도 있고 다죠. 좋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더 이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체련할 수 있는 개체들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두화변으로는 괜찮은데 입장도 딱 세장이네요. 모척도 3장이고 이거는 좀 놔두고 갈게요. 좀 몇 개체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른 곳을 한번 더 탐난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난초가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을 한번 탐난해보고요. 그쪽도 난초가 있다면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